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개년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제 개띠죠. 이제 개띠분들 그동안 조금 침체기시였어. 그래서 경자년에는 일단은 윗사람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활동적인 길이 열리면서 경제적인 문제도 의외로 순조롭게 풀려가지고 목돈의 마련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있다면 해외여행은 조금 삼가하셔. 그리고 미혼자인 경우에 혼담이 성사되시겠고 기혼자인 경우에 슬하의 자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겠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활기를 찾게 되겠고 예술이나 기술 방면에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직장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돼지띠예요. 우리 돼지띠 분들 그동안 방황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이 방황을 끝내고 마음을 추스린 채 정리를 조금 하는 시기라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경자년 연초보다는 후반기에 갈수록 마음먹으신 일들이 순조롭게 조금 풀리셔. 그러니까 경거망동 마시었으면 좋겠어. 이제 기인의 도움이 있으시면 직장 내에서도 조금 능력을 인정받으시겠어. 직장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유통업 괜찮아. 그 다음에 음식 쪽, 레저 쪽, 기술 산업 부분 쪽 잘 맞으니까 진로 정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투자 확장 하시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투자 확장 좋습니다. 이제 건강적으로는 관절 질환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낙상수 조심하셔. 항상 교만은 금물이니까 최대한 자신을 낮춰갖고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띠별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모든 짐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시고 행동을 하시면 모두들 행복하실 수 있으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조금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연이었습니다.